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분갈이 합식하기를 보여드릴게요. 심기 전에 먼저 똥단지 수제화분을 감상해 볼게요. 똥단지 수제화분이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먼저 깔망을 준비해서 깔망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굵은 마사토를 깔아줄 건데요. 이때 깔망이 움직이지 않게 깔망을 잡고 굵은 마사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흙을 어느 정도 넣어주세요. 저는 9mm라는 다육이를 합식해 줄 거예요. 합식이란 한 몸이 아닌 다육이를 같이 심어서 얼굴이 풍성해 보이게 심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합식할 때 키가 큰 다육이, 작은 다육이를 섞어서 심어줄 때가 예쁘더라고요. 수영을 잡고 움직이지 말라고 흙을 채워줍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예쁜 수영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키울 아이들이라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심어보세요. 수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옆에 아이랑 바꿔서 심어볼게요. 이렇게 심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수영이 잘 잡혔나? 제가 한번 볼게요. 예쁜 것 같아요. 잘 잡혔으면 이제 흙을 더 채워줍니다.
흙을 채우고 흙에 빈틈이 없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육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잘 서 있어요. 흙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는 더 흙을 메꿔줍니다. 수영이 예쁘게 심어졌다 싶으면 마무리로 작은 마사토로 장식해 줄 거예요. 저는 붓으로 얼굴에 묻은 흙 마사토를 정리해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 합식하기를 보여드렸어요. 키가 큰 다육이랑 작은 다육이를 심어놓으니 풍성해 보이고 예뻐 보이네요. 뒤에 보시면 여기 약간 비어 보이는데 여기에 더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다육이를 합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